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수타소바 재면 과정 중에 자르기 소바키리 과정입니다. 메밀면 재면 과정의 꽃이라고 하면 소바키리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면 삶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죠. 가령 1인분의 소바를 끓는 물에 삶는데 면발의 두께가 제각각이라면 익히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재면 과정의 꽃은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하나 봅니다. 찌우의 염도는 소바 면을 찍어 먹는 용도로 정해집니다. 만약 면이 두껍게 만들어진다면 염도를 더 높여도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경쟁자에게 뒤처지게 될수 있는데요. 입속에서 소바면이 남아있을 때 찌우의 맛과 염도도 어느 정도 버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마를 소바 테이블에 놓았다면 먼저 위에 먼저 덧가루를 뿌려주세요. 도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덧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소바 원단을 살며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덧가루를 다시 뿌려주세요. 위에 뿌리는 덧가루의 역할은 소바칼 받침이 잘 미끄러지게 하는 역할과 칼로 자르는 순간 수분이 엄청나게 드러나기 때문에 덧가루로 붙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앞선 과정 다다미에서도 소바 원단의 사이사이에 덧가루를 뿌렸습니다. 소바키리 자르기 과정에서도 덧가루는 필수로 뿌려야 합니다. 만약 덧가루 없이 메밀면을 재면한다면 만드는 난이도는 몇 배로 뛰게 됩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선 상태에서 양손을 제 위치에 두고 잘라야 합니다. 칼을 쥔 손도 칼 받침 위에 있는 손도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 재면 시 부상의 위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얇은 어묵을 썬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식칼과 비슷하게 잡지만 위에 사진들을 보고 비슷하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중심점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검지는 칼의 중심 부분 가깝게 위치해야 합니다. 일반 부엌칼은 모든 손가락을 말아서 잡지만 소바칼은 넓이와 폭이 크기 때문에 검지로 지탱해주고 흔들림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손가락들은 칼 손잡이를 확실하게 말아잡는 동시에 힘은 과도하게 주면 안 되겠습니다. 위에 사진이 살짝 복잡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소바 원단 위에 소바칼 받침과 소바칼을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파란 화살표 1번 밀기라는 뜻은 칼을 이용해서 소바칼 받침을 살짝 미는 동작입니다. 살짝 밀면 밑에 사진처럼 공간이 생기는데요. 그 공간이 바로 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칼로 밀은 만큼 칼과 나무 받침 사이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넓이만큼 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2번 동작인 자르면 되겠습니다. 복기해 보면 우선 소바칼을 이용해 받침을 옆으로 밀고 자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자르는 것입니다. 파나 야채 같은 것을 자를 때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웬만한 사람들은 위쪽으로 밀어 썰고 있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12시 방향으로 밀면서 자른다는 것이죠. 그래야 날카롭게 잘리고 야채가 뭉개지지 않습니다. 메밀면을 자를 때도 12시 방향으로 위로 밀면서 잘라야 면선이 날카롭게 살아있는 소바키리가 완성됩니다. 같은 값이라면 면선이 살아있는 식당과 아닌 곳의 맛 차이는 분명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바칼이 너무 크고 낯설어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데요. 메밀면을 자를 때 어묵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집에서 두부나 어묵은 많이 자르거나 썰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치 널쩍한 어묵을 자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메밀면 재면 시 가장 친해지기 어려운 것이 생소한 도구들을 다루는 것으로 평상시 내가 해봤던 것을 연상하면서 재면 과정을 진행하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태우치소바 소바키리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